앤디 워홀. 1928년 8월 6일에서 1987년 2월 20일. 미국 팝아트의 선구자. 팝의 교황, 팝의 디바로 불린다. 대중미술과 순수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영화, 광고, 디자인 등 시각예술 전반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주도하였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전설이었으며 현대 미술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통한다. 1928년 8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피츠버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뉴욕에 정착하여 잡지 사파와 광고 제작 등 상업 미술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60년 기존의 상업 미술 대신 순수미술로 전환해 배트맨, 딕 트레이시, 슈퍼맨 등 연재 만화의 인물 시리즈를 그렸다. 그러나 고상한 예술만을 중시하던 당시 뉴욕의 화상들로부터 외면당하였다. 1962년 뉴욕 시드니 제니스 갤러리에서 열린 새로운 사실주의자들 뉴 리얼리스트 전시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워홀은 수프 깡통이나 코카콜라병, 달러지폐, 유명인의 조상화 등을 실크 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그가 선택한 작품 주제는 대중잡지의 표지나 슈퍼마켓의 진열대 위에 있는 것으로 워홀은 그것을 그의 스튜디오인 팩토리에서 조수들과 함께 대량 생산하였다. 워홀은 1963년 첫 영화 잠 슬립을 촬영하였다. 1965년에는 영화 만드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회화와의 작별을 선언하였다. 그는 총 280여 편의 영화를 찍었다. 1968년 팩토리 일원이자 그의 실험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던 발레리 솔라나스에 의해 저격당하고 극적으로 살아났다. 솔라니스는 후에 그는 내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회고하였다. 1970년대부터 사교계나 정치계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여 1972년 마오마우 시리즈로 다시 회화 제작에 전념하였다. 1983년 장미셸 바스키아와 친분을 맺고 함께 작업하였다. 1987년 2월 22일 담낭 수술과 페니실린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워홀은 현대 미술의 아이콘이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전설이었던 그는 동시대 문화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이를 시각화해내는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워홀은 자신의 예술을 세상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기계이기를 원했던 워홀은 기계와 같은 미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기계를 통해 무한히 복제되는 세계 속에서 그의 이미지도 그의 명성과 함께 증식을 거듭하고 있다. 주요 작품은 캠벨 수프, 캠프벨스 수프, 두 개의 마릴린, 더 투 메릴린즈, 제키 제키, 마오 마오, 자화상 셀프 포트리트 등의 실크 스크린과 영화 잠 슬립, 엠파이어 엠파이어, 첼시의 소녀들 더 첼시 걸즈 등이 있다.